아니, 인간은 다른 게다 무너져도 붙잡을 수 있는 거딱한 가지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든 생각이, 그럼 그 하나마저 무너져버리면? 그럼 그냥 와장창 무너져버리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내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가야 할그한 가지로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겠다. 맞잖아. 내가 붙잡고 있는 딱 하나만 견고히 서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설정한 그 하나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지. 그럼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 해야 할 것만 같은 가치들이 되게 많잖아. 돈, 스펙, 명예, 그리고 뭐 인간관계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은 필연이 변하는 것들 아닌가? 너무나 가변적인 것들 아닌가? 돈의 가치, 스펙과 능력의 기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계들. 다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소멸되는 것들이잖아. 아, 물론 중요한 가치들이야. 버리면 안 되는 가치들이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이지.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것 같아. 만약 우리가 이처럼 가변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운다면 우리는 필연이 무너지고 필연이 넘어져. 나를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이 가변적인 것인데 소멸되고 흔들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가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아갈 그 하나로 설정하기로 했어. 불변의 진리,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바로 그한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 주님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거든.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뭐 어때?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내 마음에 서 있는데. 잡고 다시 일어나. 너에게도 예수님이 그러한 기둥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여 너가 넘어질 때 그저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붙잡고 버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할게.